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제일 문의가 많으셨던 메이크업인데 레드립 제품 사용할 거고요. 그럼 베이스 부분부터 들어갈 건데요. SK2 제품이고요. 모공이나 뭐 커버력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좀 이제 잡티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제품은 핑크빛이 아니라 약간 노란기가 있어서 붉은기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커버가 일단 잘 돼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목과 경계해지지 않도록 부분까지. 이 제품도 유럽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기본 베이스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레드립을 할 거니까 눈 부분은 약간 매트하게 갈게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부분 펴줍니다. 코는 깔끔하게 정돈해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코도. 두 번째 베이스로는 이렇게 누디하게 두 컬러를 섞어줘서 눈두덩이에 살짝 눈밑에도 안쪽으로 살짝 털어서 코 옆 라인 자연스럽게 항상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추천드려요. 눈 점막 부분만 펄로 살짝 채워줄 거예요. 오늘은 골드 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눈 앞부분부터 점막 부분까지. 아이라이너로 살짝 눈매를 잡아줄게요. 점막 부분도 살짝. 마지막에 제일 짙은 브라운 컬러로 아래부터 라인을 잡아주고. 눈썹 마스카라 제품이에요. 로레알 제품이고요.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눈썹 칼을 한번 잡아주고 올게요. 앞머리는 세워주시고 뒤는 이렇게 죽여줘요. 블러셔 들어갈 거예요. 나스 제품이고요. 약간 매트한 질감이라 자연스러운 핑크빛 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컨투어링 들어갈게요. 이마부터 경계 이어지도록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컨라인 한번. 샴푸드 제품이고요. 일단 안쪽을 채워줘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레드립들은 각을 잡으면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둥근 라인을 좋아해서 제 입술선 밖으로 살짝 두텁게 그릴 때도 많고요. 텍스처도 이제 부드럽고 촉촉해서 오래가는 편이고요. 발색도 아주 오래가는 편이라 계속 덧발라주셔도 레드립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유러피언 2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